안녕하세요, 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노트 실습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실습을 해가면서 원노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원노트 2006 실습인데 맨 처음에 할 것은 페이지 탭 좌우 변환이에요. 현재 보시면 페이지 탭이 지금 페이지가 왼쪽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노트 2016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디폴트가 잠시만요. 제가 왼쪽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노트 앱이라든지 앞으로는 이게 탭이 왼쪽으로 다 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해서도 왼쪽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파일에서 옵션 들어가셔서 표시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지금 기본은 오른쪽인데 왼쪽에 페이지 탭 표시를 체크한 다음에 확인 눌러서 페이지 탭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전자 필기장,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엔 섹션, 그 다음에 페이지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섹션 만들기인데 섹션은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섹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새 섹션을 만들어서 제가 테스트 3번 섹션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섹션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페이지를 추가로 해서 페이지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섹션을 만들어 봤고요. 섹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섹션 그룹 만들기, 이번엔 섹션 그룹 만들기가 되는데 섹션 그룹은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섹션이 만들어지고요.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새 섹션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새 섹션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요 그룹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하셔가지고 테스트 아까 이번 4번 이렇게 해서 섹션 그룹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섹션 그룹이라는 건 섹션보다 한 단계 상위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섹션 그룹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 다시 새 섹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테스트 뭐 6번 정도, 그렇죠. 그리고 테스트 6번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섹션을 만들 수가 있고 섹션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걸 뒤로 가려면 상위로 가려면 요걸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막상 그 자료 관리라든지 섹션 관리를 하다 보면 섹션 그룹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전에 들어갔을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섹션 그룹도 저희가 해봤고, 그 다음에 페이지 만들기, 그럼 만들어져 있는 섹션에서 페이지 추가를 하셔서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페이지를 이렇게 해서 페이지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페이지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하위 페이지 만들기 섹션 들어가시면 지금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를 만들면 하위 페이지라고 만드신 다음에 이 하위 페이지를 잡고 왼쪽 버튼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한 단 두 단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단 두 단. 그럼 하이 페이지가 한 단만 하면 이 위에 페이지에 종속이 돼버려요. 이렇게 하이 페이지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페이지를 지금 페이지 추가를 하시면 아래로 하나가 더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걸 만약에 하위 페이지 2라고 해서 만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하위 페이지 2단계가 돼요. 그러면 기본 페이지 요거를 제가 1단 페이지 상단 페이지라고 할게요. 제가 상단 페이지라고 이렇게 만들면 요 상단 페이지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요 페이지는 요 밑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층이 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페이지 밑에 하위 페이지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위 페이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하위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 우선 개념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하이 페이지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는 2단 하이 페이지 만들기. 그러면 지금 테스트 해보시면 요 하이 페이지에서 한 단계 하이 페이지를 더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페이지 추가를 해버리면 요 아래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2단 하이 페이지라고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잡고 한칸 내리면 그냥 기본 하이 페이지가 되겠죠? 한번더 이렇게 하면 지금 하이 페이지가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중간에 플러스를 눌러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도 2단 하이 페이지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트리 구조에서 상단 여기 상단 페이지 요게 모든 걸 이렇게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페이지 추가를 하면 뭐 상단 페이지 요거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뭐 페이지가 요한요네 장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표시로 인해서 여기 밑에 또몇 개가 더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이 페이지가 더 추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단 하이 페이지 만들기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섹션 이동 복사 삭제 요거를 한번 해볼 텐데, 요 섹션을 가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동 및 복사라는 게 있어요. 이동 및 복사. 그러면 이동 및 복사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어느 그 전자 필기장으로 옮길 건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옮길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동을 누르시면 이동이 되는 거고요. 복사를 누르시면 원본은 그대로 있고 하나가 복사가 돼서 해당 그 필기장이나 섹션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섹션 삭제를 하시려면 여기서 이동 복사가 있고 삭제를 누르시면 이게 섹션 자체가 삭제가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섹션 이동 복사 삭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페이지 이동 복사 삭제 요걸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이동은 예를 들어서 잡고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동 및 복사 이렇게 누르시면 똑같이 아까 섹션하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페이지를 어느 전자 필기장으로 옮길 건지 그럼 이동을 누르면 이동이 되는 거고요. 복사를 누르면 원본에서 복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컨트롤 M 키를 누르면 여기 하나가 더 떠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서 요거를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직접 옮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요걸 줄여서 제가 해볼게요. 여기서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옮겨가겠죠?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상 복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도 뭐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끄고 원노트를 다시 이렇게 해서 페이지 이동 복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도 간단하세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름 바꾸기에 전자 필기장 섹션 페이지인데 전자 필기장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전자 필기장 여기 속성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표시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표시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원본에 있는 이름은 그대로고요. 여기 표시 이름만 바뀌는 거니까 요 이름 바꾸실 땐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섹션은 요 테스트 여기서 이름 바꾸기 요걸 누르셔서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테스트 뭐 7번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이름을 바꾸는 거. 페이지 이름도 마찬가지로 상단 페이지인데 이걸 더블 클릭하셔도 그러니까 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름 바꾸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페이지 이름이라는 거는 여기 그요 제목 있죠, 제목. 제목하고도 똑같아요. 요거를 뭐상
페이지 이름 이름 바꾸기 이런 식으로 하면 요 이름 자체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이름 바꾸기도 저희가 해봤으니까 우선 요 그 다음으로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 시간에 요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2번과 3번 실습은 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할게요.